참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까지는 벌써 10일 동안 매일 다섯 단어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볼까요?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보세요. 기다리다. 베트남어로 저 또는 너라고 말해요. 비슷한 말이에요. 가끔은 저러 같이 사용해도 돼요. 저러.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문 보세요. 나는 그를 기다린 지 3시간이 되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ôi đã chờ anh ấy 3 tiếng rồi. 한번 더. Tôi đã chờ anh ấy 3 tiếng rồi. 3 tiếng? 3시간? tiếng,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녀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Cô ấy đang đợi kết quả thi. 한번 더. Cô ấy đang đợi kết quả thi. 여기는 đợi 사용했어요. 결과, thi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예문 보세요. 그들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Họ đang chờ xe buýt. 한번 더. Họ đang chờ xe buýt. 네, 여기는 저 사용했네요. 좋아요. 그러면 예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Tôi đã chờ anh ấy 3 tiếng rồi. Cô ấy đang đợi kết quả thi. Họ đang chờ xe buýt.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 같이 보세요. 두 번째 단어는 시도하다, 뭐뭐 해보다. 베트남어로 thử라고 말해요. thử, thử, thử. 첫 번째 예문 보세요. 나는 이 음식을 시도하고 싶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ôi muốn thử ăn món này. 한번 더. Tôi muốn thử ăn món này. 여기는 thử 뒤에 an 동사 같이 썼어요. 사실은 thử는 동사 같이 사용하면 뭐뭐 해보다라는 뜻이에요. thử 동사 앞뒤 다 나올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슬프다. 어떻게 말해요? 베트남어로? 네, 따라 읽어보세요. Anh ấy đã thử nhiều lần nhưng không thành công. 한번 더. Anh ấy đã thử nhiều lần nhưng không thành công. Nhiều lần, 여러 번이라는 뜻이에요. thành công, 성공하다. 좋아요. 마지막 예문 보세요. 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해보세요. Tôi sẽ thử làm việc này một lần nữa. 한번 더. Tôi sẽ thử làm việc này một lần nữa. Tôi sẽ thử làm việc này một lần nữa. Một lần nữa, 한번 더. 좋아요. 실패해도 다시 할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예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Tôi muốn thử ăn món này. Anh ấy đã thử nhiều lần nhưng không thành công. Tôi sẽ thử làm việc này một lần nữa.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동사 보세요. 세 번째 동사는 찾다. 베트남어로 tìm라고 말해요. tìm, tìm. 예문 보세요. 나는 베트남어 책을 찾고 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ôi đang tìm một cuốn sách tiếng Việt. 한번 더. Tôi đang tìm một cuốn sách tiếng Việt. 권 여기는 권이에요. 책한 권. 베트남어 책, 림việt. 좋아요.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는 열쇠를 모든 곳에서 찾아봤지만 못 찾았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길죠? 따라 읽어보세요. Anh ấy tìm chìa khóa khắp nơi nhưng không thấy. 한번 더. Anh ấy tìm chìa khóa khắp nơi nhưng không thấy. Khắp nơi, 모든 곳에.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예문 같이 보세요. 하노이에서 일자리를 찾고
살고 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Em đang tìm việc làm ở Hà Nội. 한번 더. Em đang tìm việc làm ở Hà Nội. Em은 동생이요. 나, 동생이. Đang tìm, đang 하고 있다. Việc làm, 업무, 일자리란 뜻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예문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Tôi đang tìm một cuốn sách tiếng Việt. Anh ấy tìm chìa khóa khắp nơi nhưng không thấy. Em đang tìm việc làm ở Hà Nội.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 같이 보세요. 다음 단어는 관람하다. 베트남어로 탐관라는 뜻이에요. 탐관, 탐관, 탐관.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우리는 주말에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관람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따라 읽어보세요. Chúng tôi đã tham quan bảo tàng vào cuối tuần. 한번 더. Chúng tôi đã tham quan bảo tàng vào cuối tuần. Cuối tuần, 주말. Bảo tàng, 박물관이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두 번째 예문 보세요. 저는 하롱베이를 3일 동안 관람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ôi muốn tham quan Vịnh Hạ Long trong 3 ngày. 한번 더. Tôi muốn tham quan Vịnh Hạ Long trong 3 ngày. Trong 여기는 뭐뭐 동안. 3일 동안 관람하고 싶다. 좋아요. 세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이 도시를 관람하고 싶으세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Bạn có muốn tham quan thành phố này không? 한번 더. Bạn có muốn tham quan thành phố này không? 여러분, mọi người có muốn tham quan Hà Nội không? 네, có. 좋아요. 그러면 예문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Chúng tôi đã tham quan bảo tàng vào cuối tuần. Tôi muốn tham quan Vịnh Hạ Long trong 3 ngày. Bạn có muốn tham quan thành phố này không?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어 같이 보세요. 마지막 단어는 감파입니다. 감파는 한국어로 말하면 탐험하다, 아니면 발견하다, 찾아내다 해석해도 돼요. 상황 따라서 해석 좀 다른데 베트남 감파 단어는 보통은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을 찾아서 찾아내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때는 감파 사용해요. 보통 뭐 지식, 지리 그런 같은 거 많이 사용해요. 그럼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동굴을 탐험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Chúng tôi đã khám phá một hang động mới. 한번 더. Chúng tôi đã khám phá một hang động mới. 여기는 중요한 거는 새로운 동굴이에요. 새로운 것이니까 감파 사용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녀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해보세요. 네, 좋아요. 따라 읽어보세요. Cô ấy thích khám phá những địa điểm mới lạ. 한번 더. Cô ấy thích khám phá những địa điểm mới lạ. Mới lạ 여기는 새로운 뜻이죠. Những địa điểm, những 뭐뭐들, địa điểm 장소. 장소들, 새로운 장소들 탐험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럼 마지막 예문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쵸? 어린이는 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아이에게 다 신기한 것들이죠. 그럼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Trẻ con luôn thích khám phá những cái mới. 한번 더. Trẻ con luôn thích khám phá những cái mới. Cái mới 여기는 새로운 것. 그렇죠.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감파 단어를 잘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예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Chúng tôi đã khám phá một hang động mới. Cô ấy thích khám phá những địa điểm mới lạ. Trẻ con luôn thích khám phá những cái mới.
잘하셨습니다. 벌써 다섯 단어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같이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기다리다. 베트남어로 뭐라고 해요? 저 또는 너. 네. 저, 너. 시도하다. 뭐뭐 해보다. 에, 드. 드. 그렇죠. 잤다. 딤. 딤. 네 번째 단어. 관람하다, 탐관, 탐관, 탐험하다, 발견하다, 감파, 감파.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단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라이프. 바이바이.